가겠습니다. 네. 껴. 네, 안녕하세요. 이청훈입니다. 오늘 웨스트콧의 가위 풀세트 저희 블럭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 정말 가격이 혜택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핫팩들 다 하시면 4만원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함께 보세요. 우리가 그 가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치 하나 자르더라도 도마에다 올려놓고 우선 꺼내야 되겠죠. 꺼내고 도마에서 자르고 이걸 또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막 국물 흐르고 넘치고 무엇보다 지금 설거지 거리도 세네 가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접시에다 바로 꺼내시고 위에서 이렇게 탁탁탁 잘라내시면 아무래도 훨씬 수월하게 편안하게 식재료도 음식도 약간 예쁘게 놓아보실 수 있는 거죠. 가위의 편의성 아마 누구나 다들 잘 아실 텐데 그럼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는 그냥 그저 그런 가위 말고요. 잘 만들어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가위는 혹시 어떠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웨스트콧의 브랜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웨스트콧이 브랜드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되게 저명한 브랜드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다용도 가위인데요. 우선은 핏 자체가 우리 손 이 가위질 할 때 손이 잘 들어가 잘라야 되잖아요. 아시안 핏입니다. 그리고 항균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겠고 여기 날 자체를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확대된 그림이 있는데 이 날 자체에 톱니가 서 있어요. 그래서 잘라낼 때 이게 식재료를 잡으면서 밀어 이렇게 쫙 잘라지기 때문에요. 식재료가 앞쪽으로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뭐 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접시 위에서 아니면은 그냥 뭐 도마 위에서 바로바로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얇게 칠 때도 내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딱딱딱 하나 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가 뭐 바로 위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 뭐 캠핑이나 이런 데 놀러 가셔서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미끌미끌한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시면 그냥 오징어도 그냥 쟁반 위에서 해볼까요? 이런 것도 그냥 껍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에서 바로 이렇게 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있다 보니까 야 그럼 이거 내가 또 이것도 칼질하려고 그러면 또 껍질 다 벗겨야 되나? 이런 번거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셔가지고 그렇게 바로 여기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후라이팬 위에서 바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 부분도 약간 머리 부분 더 질기잖아요. 얇기 때문에 이런데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볶아내시면 바로 뭐 근사하게 요리 하나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고 지금까지 보신 건 다용도 가위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육류 가위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자사 가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단단한 북어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이게 넘어가요. 이게 안쪽에 결착이 안 되고 이렇게 허슬허슬해지면 이게 자르려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희 육류 가위 한번 보여드리면 육류 가위가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게 큰 힘이 걸릴 수 있게끔 이 손잡이 쪽이 더 깁니다. 앞쪽이 짧아요.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강하게 물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면에 칼날 옆면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톱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닭다리 같은 거 이렇게 딱 잡아낼 때 우선은 힘이 적게 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냥 툭툭툭 끊어내죠. 네, 툭툭툭 이렇게 끊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톱니예요. 근데 이런 육류 같은 거 하실 때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살을 이 톱니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툭 들어가고 잘라내는데 이게 정말 이게 뼈까지도 그냥 툭툭툭 끊어내죠.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보시면 밀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닭다리 하나 아니면 뭐 닭도 마찬가지고 뭐 오리도 마찬가지고 하나 손질해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날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게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손질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미끌미끌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닭다리나 이런 뭐 가운데 몸통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정말 편안하게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쫙쫙 하셔가지고 가운데 딱 걸려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닭볶음탕 하나 하실 때도 좀 전에 잘라놓은 거 안쪽에 넣으시고 쭉 볶아내시면 너무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육류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랄까 생선 자르고 육류 자르고 나서 이거 또 쓰시기 그냥 일반적인 설거지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분리가 됩니다.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다용도 가위도 그렇고 이제 보여드릴 후라이팬 가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열탕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용도로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는 가위 세트입니다. 이 브랜드 가위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저희 후라이팬 가위인데 우리가 보통 가위질 후라이팬에서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걸 또 어디 옮겨 살려면 또 설거지 거리 많아지고 시간 소비가 되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여기다 넣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이 코팅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나가요. 지금 바로 느낌이 오시죠?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가위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어요.
코팅 자체가 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아무리 긁어대도요, 보세요, 코팅이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보통 고기 같은 거 하나 굽고 나면 여기서 바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게 하시잖아요. 근데도 코팅 자체가 나가지가 않으니까 뭐 삼겹살이나 어떤 요리든 마찬가지예요. 딱딱딱 해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느낌이 딱 드실 텐데 후라이팬에서 자를 수 있게끔 각도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아무리 핸들링 하시는데 뭐 이렇게 자르시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삼겹살도 잘라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좋은 게 전을 옮기셔서 접시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후라이팬 위에서 바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편의상 접시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부추전이나 파전이나 이런 거 약간 길게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자르기가 편한 게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뭐 전 같은 거 쉽게 잘라 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뭐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자가 종이째.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딱, 그리고 돌려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딱 잘라내시면 그냥 한 판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피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약간 이렇게 널찍하게 있는 음식들은 쉽게 잘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자인데요, 요건 뭐냐면 저희가 다중날인데 이거 고명가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하시고 나서 위에다 고명하실 때 가위질을 몇 번 하시거나 아니면 뭐 김가루 하나 뿌리실 때도 이걸 몇 번 칼질 해가지고 막 소복하게 담가 놓으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요 위에서 바로바로 타근타근타근타근 자르시면 쉽게 고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하시면서 밑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쭉쭉쭉 올라오는 거. 아, 잘못했나요? 그렇죠? 하시고, 예, 여기에다가 김가루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요거 지단도 살짝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쉽게 보실 수 있는 거고, 뭐 떡국도 마찬가지겠죠? 떡국도 이렇게 해가지고 김 하셔가지고 쭉쭉쭉 얹어내시고, 김이 좀 양이 부족하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비도 고명으로 요렇게. 네, 이렇게 쓰시고 나서 저희 블럭까지 드리니까 블럭에다가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엄청 빨라요. 빨라요? 네.